너가 먼저 온 소리를 못 써. 너가 한 거야 이거? 아니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 아 굉장히 마음에 들어.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고. 아 좋아. 진영의 입사를 축하합니다. 박수! 자, 진영아, 네. 우리 회사 티야. 자, 보이지? 오. 풀린 필름. 오. 자, 이제 네 거야. 오,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 이거 보이지? 예, 예. 너 여기 다 입었잖아. 와. 출근할 때 이 티셔츠 입으면 되고. 아, 이거. 이제 우리 진영이가 첫 출근을 했는데 예. 또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네, 네. 자리를 절로 합시다. 크미 앞에서 이제 누나다 생각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보고 엄청 친절해, 상냥하고 이제 일을 좀 시작해 보면 될 것 같아. 아, 네. 자, 자, 여러분 우리 또 새 식구가 왔습니다, 그죠? 어, 새 식구 왔어요. 자, 다 같이 파이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링블링! 파이팅! 우리 둘 했잖아, 됐어. 아, 예, 예. 업체들이 있으면은 다 찾아가지고 전화를 이런 식으로 그냥.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음을 여는 플리필름이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그 영상 어디에요 이거? 있어. 그냥 뭐 어디 카페가 있어 하나. 아 그래요? 어. 이 라인은 어떤 거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거 이제 영상이고. 네. 영상 여기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그 뭐 소리 같은 거. 소리? 자 내부 시사를 한번 해봅시다. 다들 위치로. 오늘도 실수해봐 그냥. 왜 그러는 거야? 반항하는 거야 뭐야? 뭘? 아, 왜 자꾸 막 왜 자막을 지울 생각을 못 하는 건데? 아니 글로벌 이렇게 하면 이거 자막을 있어야지. 근데 뭐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 보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라도 보는 게 낫지 않나? 아니 근데 인도네시아 자막을 자꾸 넣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말은 하는데 쓸 줄 모르는 거 그런 거 있잖아. 태어나고 2년 살다 여기 왔어. 그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인도네시아 사람이야. 그럼 한국 사람이네. 한국 사람이지. 밥도 처먹고 순댓국밖에 안 먹는 거 못 봤어? 아무튼 우리 진영이도 새로 왔겠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시작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치. 인천에 길통닭이라고 알지 다들? 알죠? 알지? 유명하죠. 그 인천 길통닭을 가지고 좀 콘텐츠화해서 재밌는 영상도 좀 찍어보고 다양한 시도를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얘랑 소개팅하는 영상을 길통닭에서 찍어가지고 하면 재밌지 않을까? 오! 그러니까? 국경을 넘은 치킨 맛.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맞아. 너 그때 뭐 러시아 여자랑 소개팅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어? 뭐 어떻게 됐어? 뭐 그냥 뭐 몰라. 러시아 미녀와 인도네시아 미남이 인천 길통닭에서 소개팅을 한다? 자극적이잖아. 어때? 자극적이다. 수혜수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극적이야, 자극적. 자, 그것도 너무 좋은데 뭐 없을까? 인천 길통닭. 마이클 말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소개팅하는 거는? 우리가 매칭을 해주고 그거를 대가로 영상을 찍는 거지. 약간 이벤트 회사. 끝이 끝이 약간 끝이 끝이. 그리고 보통 소개팅하면 뭐 하고? 맨 뭐 브런치, 스테이크, 파스타 진부하거든. 우리는 빵집에서 빵 먹었는데 몇 년생이라고 했지? 그러게. 저 98년생이요. 자 여러분 엄청난 회의 끝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죠? 진영이 한번 기획서를 여기서 한번 만들어보고. 네. 그 로케이션 답사 갔다 오면 되고 전화를 한번 해볼래? 길통닭이 먼저 전화를 한번 해봐. 자 됐다. 로케이션 답사, 전화해보기, 기획서 만들기.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시작하세요. 일단 해볼게. 아무도 얘기하면 안 돼 지금부터. 아 잠깐만 지금. 와 다 떨려. 안녕하세요 사장님. 크미야 그냥 해라. 재밌다. 마이클 답사 언제 가니? 한다. 그래. 왜?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좀 이따. 아니 말을 해야지. 이거 해놓고 이거 다 적어놓고 읽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하면은 뭘 배우겠어요 대표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거보다 이게 되게 어렵고. 뭘 어려운 일이야. 네가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언제 가니 답사. 언제 가니. 아니 내가 해볼게 내가. 아이 진영아 하지마 첫 출근인데.
어, 인권이 형이야. 야, 우리 거기 어 밑에 사거리에 인천 길통닭 알지? 거기 사장님 번호 좀 알려줄래? 어, 카톡으로 보내줘. 고마워. 한 시간만 있다가. 마이클. 어이. 답사 가봐봐 빨리. 지금 가야 돼? 좋은데. 여보세요? 아, 네. 길통닭 사장님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영상 프로덕션 업체고요. 저희 풀림필름이라고 합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기획한 게 있어서요. 같이 협업해서 좀 재밌는 영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럼 저희가 장소를 또 봐야 되니까 지금 한번 가봐도 될까요? 네, 한 20분에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했고 갔다 올게. 진짜 개킹 받더라 씨. 지가 하면 되지 왜 나 시킨 거임? 일이니까 니가 해야지 뭐. 아, 나가자 저 새끼야. 알았어. 알았어. 자, 우리 길통닭 사장님도 우리의 멋진 아이디어를 아주 아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셨거든. 진영이, 계획 잘 쓸 수 있지? 아, 그럼요. 그치, 자신 있잖아. 네. 자, 우리 오늘 또 큰 거사 치렀으니까 회식합시다. 진영도 왔으니까. 좋아 좋아, 진영 왔으니까. 아니, 형 계산을 해. 아니 내가. 아니 이거 내가 아예. 아유 참. 이만 봤네. 아 이거 진짜 이것도 우리가. 자, 아무튼 이렇게 또 우리 진영이를 환영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하니까. 자, 잠들 재웠어? 네. 다음에 스탠드업 보이지. 아, 자, 우리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보자고. 어, 파이팅. 건물 사보자. 어? 오케이, 가자고. 그렇죠. 자, 그럼 내가 건물 한번 할게. 자, 내가 사우디 외치면 사나이 우정 질 때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진짜 축하한다. 에? 사우디 사나이 우정 질 때까지. 우리 마대표님 아까 그 러시아 그 미녀랑 소개팅 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아니 근데 그 러시아 그 미녀면은 키가 엄청 클 텐데 우리 또 마대표님은 또 자타 공인하는 또 스머프잖아. 스머프 오랜만에 스머프. 구멍나무의 매미 마이클 매미 마이클 매미. 왜 계속 놀리는 거야? 아니 놀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술 한잔하고 재밌으니까. 아 이게 뭐가 재밌어? 아니 친해지잖아. 친해지자고. 그래, 그래 이러고 싶어도 그거 하잖아. 아니 이게 친해진 거야 이거? 아니 친해지자고 하는 거지. 무슨 말하고 있어? 나한테도 해줘. 나한테 사금놈만 해줘봐. 그래 쌤쌤쌤이야. 사? 네 사금놈. 아 사과도 작은 거보다 낫지. 그럼 나는 다행이다! 오! 와! 나도 다행이다! 아닌 거 같은데? 아이, 나도 다행이다! 웃기다. 재밌게 놀아? 어디 가? 야, 왜 그래? 아, 집에 갈래? 대표님! 치워야지! 그 와중에 또 내가 할 테니까 빨리 가보라고. 아, 진짜. 야, 마이클 개빡쳤어. 에? 마이클 박스터? 아, 진짜요? 빡쳤다고 지금. 어떡해. 진영이 안 나가면 자기 안 할 거라고. 그러면 박흔이 양이 진영이랑 잠깐 놀아주고 있게. 와. My best friend! 사과해야 되나? 아, 사과해야죠 당연히. 마이클 개빡쳤어. 어? 일 안 한다는데? 왜? 진짜요? 인권 씨래 미친놈이. 좋은 친구였으네요. 야, 진영이 한번 가볼래? 또 참 본성은 착한 애라 가봐. 아 이거 또 다 내가 치워야 되잖아. 마 대표님 개빡쳤어요. 야 진영아, 저 새끼 저거 근무 중인 유튜버 나한테 얘기해. 잘 배우고 있어? 어, 잘하고 있어. 배고픈 사람. 언제 가니 답사? 언제 가니? 저 꽃다운 숨을 다 넣으세요. 대표님 다 걸으시면 저 사표 쓴 거예요. 이거 빼라고 잔다. 너만 알아볼 수 있게 쓰고 제발 빼라고.